네, 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조저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보안 뉴스를 가지고 재미있는 뉴스 여러분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샌드박스 분석 플랫폼에 분석 맡긴 개인정보 고사량이 누출됐다라고 하는 소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샌드박스 분석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가상 환경들, 뭐 윈도우즈 같은 경우나 이제 리눅스 그런 가상 환경들을 만들어서 해당 악성 코드들을 이제 올리면은 그쪽에서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포트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인데, 뭐 공개를 하는 것들도 이제 올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린 파일들을 이제 공개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예, 볼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악성 코드인 EX 파일이나 DLL 파일뿐만 아니고 요즘 이제 문서형 악성 코드가 있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문서들을 올리면서 발생하는 예,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제 군 경력 뭐 확인서 같은 경우나 국내 이제 개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문서들이 올라와져 있었고, 공개가 된 자료 중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니까 개인 정보들 고스란히 노출됐다. 예,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국내 같은 경우는 meris.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앱 애니런이라는 사이트. 아마 요것은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 그런 랜섬웨어 그런 사례들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라고 하는 사이트들도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토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백신 업체, 벤더사 약한 80개에서 90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결과값들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여줍니다. 이 바이러스 토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업로드했던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십 기준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앱 애니런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공개된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성 코드 샘플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그런 패키 파일 결과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악성 코드들을 샘플들을 얻는데 또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직접적으로 보안 담당자들이 하나하나씩 다 분석하지는 않거든요. 이걸 분석할 시간이 인력이 없을 뿐더러 그런 시간들 다른 보안 활동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악성 코드를 뭐 수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리버싱을 하면서 분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러한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우선 자동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값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수동 분석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용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일하고 URL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면은 이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DOC 파일 같은 경우나 그런 정보들을 이제 아마 여기에서 분석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제 연구원들은 여기 나온 것들 중에서 뭐 엑셀 파일, DOC 파일,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글 HWP 파일 이런 파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력서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앱 애니런이라고 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DOC 파일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좀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하고 관련된 뭐 DOC 파일이다 뭐라고 해가지고 좀 저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좀 유혹적인 그런 파일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결과값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결과값들 같은 경우에도 좀 공부를 하시면은 그만큼 이제 더잘 보이는 거죠. 어떤 악성 코드이냐, 실질적으로 악성 코드인 것 같죠. 왜 그러냐면은 워드 파일이 실행이 되고 그 안에 CMD, 그 다음에 기타 어떤 다운로드 됐던 어떤 JX 파일들이 실행이 되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악성 코드를 조금 분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샘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은 get 샘플이라고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예, 샘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요 샘플들은 실제 이제 악성 코드일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PC에서 또 이거를 실행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기타 이제 여러분들도 분석을 할때 가상 환경에서 이제 리버싱을 하던 이제 분석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상현상들이 나오냐? 여기 저도 이제 보안 담당자를 했을 때 보통 이제 전 직원들한테 이제 보안 의식 진단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이드들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들의 이제 표시된 것들, 표시를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어떤 것들을 이제 표시하면
의심되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나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봐라.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도 그렇게 한번 가이드를 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제외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저희 이제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메일에서 어떤 의심되는 악성 코드들 그 DOC 파일이나 한글 파일들을 받았을 때 보통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임직원들한테 그렇게 가이드를 제공을 해줘버리면은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심되나 아니면은 보안 담당자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라고 해서 모든 파일들을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정말로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어떤 이력서 파일들이나 그런 거 첨부 파일들이 막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한 겸 올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여러 그런 DOC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자기가 구축되어 있는 가상 환경에서 한번 분석하는 것들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이러한 플랫폼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물론 이제 플랫폼에다 올릴 때 프라이빗 어택에 이렇게 퍼블리스를 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도 있으면은 어느 정도 다운로드가 되지 않겠죠. 다른 사람들한테요. 하지만 이제 유료 사용자들이 아니면은 또 이제 퍼블릭만 올릴 수 있다. 이런 제한적인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추적이 되면은 당연히 실제 악성 코드가 아니고 진짜 어떤 이력서 파일들이나 진짜 개인 정보들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 거. 혹은 정말 악성 코드인데 범죄자들이 실제 개인 정보들을 정말로 사용한 그런 악성 코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말로 분석가가 아닌 이상은 이게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처음에 되게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에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런 사용자들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올라온 것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상적인 파일의 가능성들이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민감 정보들은 진짜 개인 정보들을 사용한 그런 사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들이 있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플랫폼들을 이렇게 많이 잘 사용하자. 그리고 악성 코드 샘플 같은 경우에도 얻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얻어가지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이해킹 입장에서도 악성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공격 코드들이 모이해킹 업무에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분석을 한번 해보고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